자, 그래서 분사 파트 간단한 팝 퀴즈 풀이하고 두 번째 문법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법도 설명은 다 했구나. 네. 본문 들어갈 차례네. 자, 먼저 분사 구문입니다. 게으른 놈이 나타나서 하는 짓. 그래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돼 있는데 골라서 읽어볼까요? Seeing the wonderful scenery. Okay, seeing the beautiful scenery, I took pictures of it. Okay, 뭐 이런 거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부지런한 녀석 나타나서 좀 알기 쉽게 해달라고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알맞은 거 골라서 Not having money, she can't buy anything. 오케이. 그래서 뭐 요거하고 요거하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거고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친절한 녀석 나타나달라 이런 얘기 할 것 같은데 not most. 자, 일단 it에 대한 얘기 왜 pictures of them 하면 왜 안 되죠? I took pictures of it 해야만 하는 이유? 그렇죠. The wonderful scenery. 암만 길어봤자 I took pictures of the wonderful scenery를 잡아온 거죠. 단수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친구 출동해서 일단 쉽게 먼저 1단계는 관로 안에 뭘 하나 집어넣자 이거 할 건데요. 문장의 제일 앞에 뭘 넣으면 좀 더 이해하기 쉬워질 것 같아요. 그렇죠. When 괜찮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사 구문이란 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when일 수도 있고 또 뭐일 수도 뭐일 가능성도 있습니까? 뭐 when도 상관 when도 좋고요. 그렇죠. because도 괜찮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툭 보여 툭 툭이란 녀석을 그림 그려 보면 이런 느낌 아닌가요? 그러면 하나는 이런 느낌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while도 괜찮고 그 다음에 because도 괜찮죠. 이렇게 칼로 두부 써듯이 뭔지 딱 정해지지 않을 때 쓸만한 놈은 누구? 그렇죠. 그러면 as로 친절 버전 승빈이가 한번 해보자. as I so 상관없죠. 그렇죠. As I saw, as I was seeing 이런 것도 괜찮겠죠. 어쨌든 뭐랑 맞춰줘야 된다? took이랑 맞춰줘야 되겠죠. 과거 진행형이나 단순 과거형 같은 것들이 오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not having money, she can't buy anything. 뭐 not any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she can buy nothing이죠. 오케이. 그래서 친절 버전으로 바꾸면? 그렇죠. because 딱이죠. 'Can't buy anything' 맞죠? 그렇죠? 맞긴 개쿠가 맞아. 헤든트. 헤든트 헤드 맞죠? 왜 나한테 물어? 내가 물어봤는데. 맞는 것 같죠, 그쵸? can't buy랑 찰떡궁합이죠. 그쵸? hadn't have money랑 can't buy랑 찰떡궁합이죠. haven't. 그쵸? haven't죠. she haven't죠. 그쵸? hasn't have? 어? hasn't have다. 오. hasn't have money. Hey, 어서 공부할 시간이 없나봐. 네. 지연이가 응? 집에서 안 해오네요. 집에서 할 시간이 없으세요? 응? 네, 집에서 할 시간이 있는데 근데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습니까?
그걸 또 생각을 곰곰이 해봐야 돼. 오케이, 요즘 너 파닉스 한 번 더 할 거야? 몇 학년 지현이? 5학년 중에 파닉스 하는 친구들 거의 없을걸? 어? 친구 중에 아직 파닉스 하는 친구들 있어? 어? 몰라. 어, 애들 뭐 하는지 난 모른다. 5학년이 파닉스 하고 있으면 안 되지. 빨리 끝내야지. 어, 언제까지, 어, 처음 보는 알파벳을 보고 읽을 줄 아냐 모르냐 이거 언제까지 할 거야. 오케이, 일단 패드 하세요. 무슨 헤즌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Because she doesn't have money, she can't buy anything. 예? 네? 무슨 시세 표현하고 있어? 저건 이상한 소리 요즘 자꾸 한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not only A but also B 였습니다. B as well as A, 병렬 구조. 병렬 구조라 함은 이 자리에 형용사면 형용사, 동사면 동사, 투두면 투두 또는 두, 두잉이면 두잉, 부사면 부사, 형용사면 형용사, 뭐 명사면 명사 이런 얘기랑 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조심해야 될 게 얘를 be as well as a로 바꿨고 얘가 명사고 명사인데 얘가 주어 자리에 사용되면 she as well as I am이 아니고 she as well as I is가 돼야 되는 거, 이런 거 주의하라고 했던 병렬 구조였고요. not a but b는 무슨 뜻이라고요? not a but b는 not a but b는 어, 그렇죠. 메모를 했는데 뜻이 안 적었는데 물어봤, 그러면 이제 물어봤을 때 대답이라도 하면 되는데 대답도 못하면 무쓸모네, 그게 바로.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그렇죠. A도 아니고 B도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럼 뭔데? A5. 그래! 뭔 소리 하고 있나? 어? 그러면 not A but B 하고 either A or B 하고 비교해 주세요. 어, either A or B는 뭔데? either A or B는 뭔데? 어? 저 이것도 헷갈리고 있죠. either A or B. 이더 A or B는 무슨 얘기할 때 쓰는 거야? A나 B 둘 중 하나라는 뜻으로 쓰고 얘는 동사를 누구한테 맞춰준다? 가까이 있는 놈한테 맞춰주면 된다고 했어요. not A but B는 얘가 주어로 사용되면 당연히 누구한테 맞춰줘야 되겠어? 그렇죠. 당연히 A 말고 B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B한테 맞춰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승빈아, 둘 다 아니라고 할 때는 뭐니? 어? 어? 둘 다 아닌, A와 B 둘 다 아닌 이란 표현은 뭐였어? 혹시 이런 거 처음 보지 않았나요? 어? 처음 등장, 영어에서 nor 쓰는 거 거의 없었는데 neither A nor B 하면 둘 다 아니라는 표현할 때 쓰고 얘 주어 자리에 사용되면 누구한테 맞춰주겠니? 얘도 그냥 B한테 맞춰주면 되겠네. 네. 자, 병렬 구조 할 거 별로 없지 않고 문제 난이도 어렵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건 also를 생략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not only A but B 해도 똑같은 의미다. A뿐만 아니라 B까지도. 예, also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not only A but B 해놨는데 이게 also 있는 뜻인지 A뿐만 아니라 B까지도인지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있네요. 여러분은 알겠죠?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 써라. My brother can speak English였나? My brother can speak not only English but also Spanish 하고 있는데 그러면 승빈아 이거는 my brother가 둘 중에 하나는 못한다는 얘기인가? 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둘 다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뭐를 할 수 있다는 걸 더 강조하는 거야? 스페인어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럼 해석해 줘. 나의 동생은 말할 수 있다. 영어뿐만 아니라 스페인어.
됐습니까? 그럼 똑같은 표현은 뭐 간단하겠네요. 같은 표현 읽어볼까요? My brother can speak Spanish well as English. 이렇게 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시작해봅시다. 하고 리포트. 리포트로 들어가도 바로 갈 수 있겠지? 그치 승빈아? 리포트로 들어가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 맞지? 바로 들어갈 수가 없네요. 아, 그렇습니까? 뭐 꼭 그렇게 뭐 부사를 그렇게, 부사는 부차적인 말이기 때문에 부사를 그렇게, 한국어는 부사 형용사. 그렇죠. 중요하죠. 요거 열고 셔플 풀려 있고 열고 열고 올리고 슝. 중3 어, 여기 없네. 아, 한 개 많아 가지고. 에이. 어디까지 가야 돼? 아유, 이제 요런 오면 다음부터는 안 해도 되겠지. 여기 있다. 응? 왜 빨리 안 열려? 아, 탑모스트 켜져 있었구나. 여러분도 이건 책상에 올라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머릿속에 준비되어 있겠죠? 얘는 머릿속에 준비되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도 책상에 올려져 있죠. 헤이. 자, 우리가 읽기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냥 쭉 읽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덩어리다. 이 말 했으니까 그 다음 이 말 하는 게 당연하겠네 를 생각하면서 읽는 거라 했습니다. 일단 그리고 제목도 늘 중요하죠. 헤이. 그래서 5과 레슨 5의 본문 리딩 파트 타이틀 제목은 뭐예요? Psychology answers questions. 됐습니까? 여기 뭐 내용을 보면 여기 questions 대신에 p로 시작하는 그 단어로 바꿨어도 상관없을 것 같죠. 내용이 그런 내용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p로 시작하는 단어가 뭔데? 그렇죠. problems 해도 되겠죠. psychology answers your problems. psychology answers your questions. 그래서 우리가 다 읽고 나서 다시 제목을 보면 아 이거 뭐하고 같은 뜻으로 쓰인 거구나. problems 하고 같은 뜻으로 쓰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이 생기는데 그게 누가 answer 해줄 때도 있고 law가 answer 해줄 때도 있죠. law 그렇죠? law가 answer 해줄 때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어릴 때는 누가 answer 해줍니까? 아주 코찔찔이 그 테런츠가 answer 해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니까 answers 대신에 또 P, 뭐야 s로 시작하는 개를 써도 되겠네. 그렇죠? 맞잖아. 아닌가요? s로 시작한 게 뭔데? 뭘 것 같아 지인이는? 아 여기 갑자기 명사를 집어넣습니까? says? 오케이. solves 넣어도 될 것 같죠? 그렇죠? psychology solves your problems. 내용이 그런 거 아니던가요? 그렇죠? 니네 학교에서 본문 들어갔어? 아직 그때 어떻게 알아? 대충 책 쉬는 시간에 읽었어. 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들에 누가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 psychology가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teenager죠, teenager. teenager면 한참 질풍노도의 시기 이러면서 도덕책에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psychology의 도움을 받아서 헤쳐나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일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 이제 사람이 뇌가 뭐 여러 가지 다른 부분도 뭐 2차 성징도 뭐 여러 가지 다른 부분 변화가 있지만 특히 이 뇌가 발달하면서 그 전까지 갖지 못했던 어떤 감정이 생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질문들도 생기고요.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난 걸까? 뭐 이러고 그런 거 다 한번 생각해봤잖아. 한번 생각해봤죠?
도대체 나는 왜 이 세상에 나타난 걸까?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어? 죽으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까? 뭐 이런 거 한참 생각할 나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어요? 네. 저 오늘 어떻게 왜 엄마가 내 폰을 뺏어갔나? 어? 뭐 엄마 짜증난다. 엄마 개짜증. 뭐 이런 생각만 합니까? 자, 제목 그래서 늘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1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어디, 이거 읽게 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서 끊길 것 같다 생각하시고요. 아무래도 여기 형광펜 칠할 것 같다 생각하면서 읽으면 되겠죠? 자, 1번 문장. Do you think that you have a unique problem? 이러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Have the same problem. Chances are that many people have the same problem. 됐습니까? 1번 문장, Do you think that you have a unique problem? Chances are that many other people have the same problem. 그러니까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의 어떤 서로 아주 대비되는 단어가 들어있죠. 그렇죠? 아주 반대되는 느낌의 단어가 들어있죠. 그렇죠? 그 단어가 뭔지. 한 단어씩 1번 문장에 뭐하고 2번 문장에 뭔가 아주 반대되는 느낌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고야 여기서 끝나네? 3번 문장 슬쩍 봤더니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얘기했던 거 선생님 생각은 유니크하고 many가 서로, many other people, 이게 좀 서로 대비되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뭐 또는 뭐 same도 거기에 편승시킬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1번 문장과 2번 문장은 그렇죠? 여기에다가 뭐 h로 시작하는 뭐를 하나 넣어도 되겠죠. 그렇죠? 이게 있으면 글의 순서를 정리할 때도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여기 2번 문장 앞에다가 h로 시작하는 뭘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However.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시간에 1대1 할 때 자세하게 할게요. Do you think that you have a unique problem? 안녕히 가세요. However, chances are that many other people have the same problem. 예? 똑같은 거예요? 오늘 몇 했어? 11호 했잖아. 11호. 11호 했는데 10호를 선생님이랑 1대1을 못 했잖아. 네가 계속 붙들고 있어서. 10호 1대1도 할 거니까 읽기 연습하시고요. 예. 자, 그래서 서로 상반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뭐 that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저 뭐 하는 대신이 보는 것들. 그 다음에 여기서 형광펜 칠할 거는 chances are that 이거죠. 됐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chances are that을 몰랐다. 그러면 chances are that을 꺼내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문장을 다시 재구성해도 될까요? 자 해석해보세요. chances are that many people have the same problem. 아마도 많은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고민거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러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뭐 it is likely that 이딴 소리 하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알파벳 됐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재구성해도 되겠다? Many other people may have the same problem 해도 같은 의미가 전달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 얘기하는 건 뭐냐? 이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제 고등부 읽기 시험을 치면서 chances are that 블라블라를 만나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자 문법적으로 얘가 하는 역할은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왜냐하면 that 뒤에 완벽한 문장이 왔기 때문에. 근데 결국 얘 다 없애버리고 여기에다 조동사 may를 넣은 것처럼 아마 뭐 할 수도 있겠다라고 뭐 할 때 쓰는 표현이다? 추측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고 문법적으로 may도 되지만 이제 모두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은 it is likely that many people, many other people have the same proble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t is likely that, chances are that 전부 다 뭔가 추측의 표현 이럴 가능성, 주어가 동사할 가능성이 있다. 됐습니까? 네, 그럼 chances are that she is in the office 이런 식으로 아마 그녀가 사무실에 있을 수도 있겠어. It is likely that she is in the office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말란 말이에요. 근데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chances are that
그 단어의 뜻은 기회입니다. 기회. 근데 that, 이하, 일, 기회가 있을 거란 얘기는, 기회는 영어에서 어떤 단어랑 동의어가 되냐면 가능성하고 같은 뜻의 단어예요. 됐습니까? 가능성, 기회. 나에게 가능성이 있어. 나에게 기회가 있어. 이 말이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바로 내용 보면 지금 이제 내용 파악 잠깐 하면, 아, 그 전에 여기에 뭐 이거 어 유니크 프로블럼 해야 되지 언 유니크 프로블럼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왜 그런데요? 우선 엄브렐라죠. 오케이, 우선 한 게 뭐라 그래? 언 엄브렐라. 어, 똑같은 U로 시작인데 얘는 왜 언이고 얘는 어지? 엄브렐라라며. 어? 어 소리 나네. 발음 기호로 하면 이렇게 생긴 거네. 어? 그 얘는 유니크는 발음 기호가 어떻게 돼? 유니크 이렇게 된다고요. 이 자음, 영어의 자음은 아, 에, 이, 오, 우지, 여 라는 이 소리는 자음이 아니, 모음이 아니라 했어. 일단 여기에 어를 쓰든 언을 쓰든 얘는 프로블럼 때문에 왔는데, 됐습니까? 정직한 소년, an honest boy 하는 거 아시죠? 됐습니까? 여기에 on이 오면 그래서 안 된다는 거. on 이유는 problem 때문에 왔지만 you라는 소리는 우리말에서는 모음이지만 영어에서는 자음이기 때문에 a unique problem. 그래서 이제 내용 파악 잠깐 해보면 이걸 해석하면 너는 생각하니 너는 너만의 고유한 문제 골칫거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 이 말인데 너만 그런 고민이 있다고 생각해? 이런 뜻이야. 너만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는 것 같아? 이 뜻이죠. 됐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문장은 많은 다른 사람들 또한 똑같은 문제를 아마 가지고 있을 거야. 똑같은 골칫거리로 고민하고 있을 거야. 라는 말은 정확하게 해석하면 다 많은 다른 사람들도 나만 이런 걱정이 있다. 나만 이거 걱정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하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아,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건 나밖에 없을 거야. 1번 문장. 2번 문장은 그걸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에이구 저것도 척하고 있다. 어, 저런 고민하는 놈 수두룩 빽빽한데 나 왜 맨날 동생을 내가 돌봐야 되는 거지? 응? 귀찮아 죽겠네. 이런 사람이 이 동네에 한 30-40명쯤 되더라. 됐습니까? 아, 저 동생 저거 맨날 시끄럽게 땡땡거리고 내 말 하나도 안 듣고 진짜 아, 저 새끼 좀 확 때려버릴까? 이런 고민 너만 하는 게 아니고 한 200명은 되겠더라.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짧지만 이렇게 두 문장 살펴봤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 유니크의 영영풀이 중에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지만 일단 뭐 반대말은 same이 보이고 있고요. 됐습니까? 독특한, 유일무이한. 그래서 얘 영영풀이 중에 뭐 one and only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다. one and only. one and only의 뜻은 하나 있고 유일한 이 뜻이니까 유니크의 영영풀이 속에는 one and only 이런 뜻이다. 오케이, 그래서 만나 봅시다. 누가다. 됐습니까? Okay. Psychology solves your problems. 됐습니까? Okay. 첫 문장은 너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냐? 이렇게 시작하죠? 그렇죠? 그래서 넌 생각하니? That? 뭐라고요? 어, unique problem. 됐습니까? 오케이, 바로 이제 제목에서 아까 내가 answers, 아니 뭐야, questions를 problems로 바꿀 수 있다 했고 첫 문장에 questions 대신에 question 대신에 problem을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거의 주요한 표현이고 그 다음에 길 가다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말고 조동사 may로 생각하라는 그 녀석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hances are that many other people 갖고 있대 have the same problem. 됐습니까? Chances are that many other people have the same problem. 됐습니까?
자, 그래서 첫 파트 부분에서 하고 싶은 말은, 야, 너만 그런 고민하는 것 같아? 아니야, 똑같은 고민하는 사람들 많아, 라고 얘기한 게 첫 부분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Psychology is the... 아, 미안. 선생님 이거 안 해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answer 해준다? Psychology answers your questions. 뭐 다 아시는 걸 거고요. Psychology. Psychology 같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Do you think that you have a unique problem? 여기에 어를 쓴 건 problem 때문이지만 unique가 자음 소리라서 오케이. 그 다음 거 가도 될까요? 가볼까요? Chances are that many other people have the same problem.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너만 아, 이 세상에 이런 고민하는 사람 나밖에 없어라고 너 생각하고 있니? 그게 아니라 똑같은 고민 갖고 있는 사람들 many other people이 존재하고 있어. There are many other peopl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번부터 어디까지 갈, 3번 또 지 혼자네. 자, 그래서 1, 2, 3.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3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Psychology is the study of the human mind and behavior. So, it can help you find a solution to your problem.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두 단어로 바꿨을 수 있죠. 그쵸? It can help you find a solution to your problem을 딱 두 단어로 해도 it, your problem 해도 똑같은 얘기가 되죠. 그쵸?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study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학문 또는 연구 두냐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I study English야, I study the English야, I study an English야. I study English죠. 그렇죠? 그래서 과목명은 뭐를 싫어한다? 관사를 싫어한다. 됐습니까? Study math 이렇게 얘기하듯이 study psychology. 됐습니까? 저는 뭐 대학교 가서 내가 심리학과 들어갔다. 오은영 박사처럼. 그렇죠? 돈 많이 벌고 싶다. 그러면 I major in psychology 이러면 저는 심리학 전공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so 보이니까 뭐 그런 거겠죠. 잇에 대한 얘기 잘할 거고요. 이 젠장.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꼭 짚고 가야 될 게 find가 왜 꼬라지냐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에 대한 해답이란 표현을 전치사 뭘 써야 된다는 걸 익히기 위해서 a solution to your problem 이렇게 됐습니까? 뭐에 대한 해결책이란 표현이 뭐다? a solution to다 됐습니까? a solution about이 아니고 a solution to a solution to your problem a solution to your question 됐습니까? 전치사 to 비워놨을 때 뭐에 대한 해결책? a solution to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수호는 꼴도 보기 싫어요 하고 싶으면 나는 수호는 꼴도 보기 싫어요 하고 싶으면 because psychology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because as since psychology is the study of human mind and behavior 이렇게 가도 되겠죠. 그때 because도 쓰고 so도 쓰지 말란 얘기는 많이 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은 당연히 psychology 대신 나왔다고 나와 있고요. 일단 find의 형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면 어디다 밑줄 긋고 help you find에다 밑줄 긋고 얘가 1, 2, 3, 4, 5 해봤더니 3에 b인데 얘가 회비를 100% 완납 안 했죠. 그래서 find의 형태는 뭐도 가능하다? to find도 가능하다. help you to find a solution 됐습니까? 하지만 found라든지 과거형이나 pp형 found라든지 ing형 finding 같은 것은 안 된다. you가 find를 하는 거야? you가 find를 당하는 거야?
네가 해결책을 찾는 거야? 네가 발견 당하는 거야? 오케이. 아 그래요? 어 그러면 help you found 하세요. 너는 you하고 find의 관계는 능동의 관계야. 입장 바뀐 어떤 시의 관계야? 얘가 이걸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find지 이놈아. 뭔 당하긴 뭘 당해. 그러면 help you found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능동의 관계니까 동사 원형 또는 to 부정사 to find가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만약에 이거랑 비교해서 그 자동차가 고쳐지도록 도와준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help, the, car, fixed를 해야 되겠지. 여기에다가 fix나 to fix를 쓰면 자동차가 고치는 걸 내가 도와준대. 자동차가 뭘 막 고치고 있는데 자동차야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카가 픽스를 하는 거야? 픽스를 당하는 거야? 유가 파인드를 하는 거야? 유가 파인드를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동사 원형이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에 대한 해결책은 알아두라 했고요. 그래서 psychology can help you to find the solution to your problem이고 그 다음에 can help you find the solution to를 딱 두 단어로 바꾸면 it can solve your problem의 의미인 거죠. It can solve your problem. Psychology can solve your problem. 됐습니까? It can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지? 내가 지금 묻는 건 It can이 능력이냐? Can you help me냐? Can I go there냐? 이거 묻는 거죠. 그러니까 is able to죠. Psychology is able to help you find a solution to your problem.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세 문장 이어서 한 덩어리로 순서 너만 그런 고민하는 것 같아? 아니야. Many other people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그런 고민 있을 땐 누구에게 문의하세요? Psychology에게 문의하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사이콜로지는 아 참 뭐에 대한 연구할 때는 전치사 뭐다? The study of 됐습니까? 뭐에 대한 연구? The study of 뭐에 대한 해결책? A solution to A study of A solution to 전치사 심리학은 인간의 정신과 행동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인데 그래서 심리학이 can help you find the solution to your proble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법이 여러분들의 고민거리를 해결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내가 막 아, 몸이 너무 허약해. 그렇죠? 그럼 검도가 솔루션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태권도라든지. 근데 아 진짜 너무너무 긴장돼. 나는 왜 이럴까? 친구들 앞에만 서면 교실 앞에만 나가면 그냥 알던 것도 다 까먹어. 그럴 때는 사이콜로지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맞나? 봅시다. 앞부분이 역시 재미가 없어. 중학생 읽기는. 고등학생 읽기는 앞부분 좀 읽을만한데. 금방금방 끝나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 다음 이어질 문장은 뭐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어떤 학문에 대한 정의냐 하면 심리학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심리학에 대한 definition. 어떤 정의를 내렸으니까 이런 거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앞에 게 원인 소디가 결과 그래서 네가 뭐 하도록 도운다?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주는데 뭐에 대한 해결책? 너의 골칫거리에 대한 해결책 너의 골칫거리에 대한 해결책이 뭐라고요? A solution to your problem 됐습니까? 그래서 is the study of human mind and behavior. So, it can help you find. It can help you find what? A solution to your problem. 됐습니까? Okay. Study of the human mind and behavior. It can help you find. It can help you to find. To도 된다. 이런 거 얘기했었습니다. Okay. 그래서, 준비됐죠?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psychology is the study of human mind and behavior. So it can help you find a
solution to your problem. 오케이. 그래서 일단 잠깐만 뭐 멀티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that도 되죠. it도 되고 that도 되죠. that can help you find도 되죠. 왜냐하면 비인칭 주어도 아니고 가주어도 아니니까. 예. 인칭 대명사죠. 그 다음에 to find 되는 거 아까 얘기했고 딴 형태는 안 된다 했고요. 오케이. 그래서 psi 촐로지. 비헤이비얼 이거 아직도 못 쓰진 않겠지 그치? 그쵸? 오케이. 솔루션 그래서 둘 다 되고 얘는 뭐 대신 왔다? 사이콜러지라고 이렇게 화살 표시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제목이 나옵니다. 소제목 먼저 쭉 볼게요. 됐습니까? 첫 번째 소제목은 Become less nervous가 소제목이고요. How do I become less nervous?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제목은 Help me feel better. Who can help me feel better? 누가 내가 기분 더 좋아지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제목은 가볼까요? Who, how do I turn a rival into a friend? 어떻게 하면 라이벌을 친구로 바꿔놓을 수가 있을까? 됐습니까? 아, 쟤 내가 하는 일마다 딴지 걸고 조롱하고 비웃고 이러는데 아무래도 쟤 나한테 경쟁심 느끼나 봐. 어떻게 하면 좀 프렌들리하게 만들 수 있을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 어떤 해결책, 솔루션들이 누가 제시한다? 사이콜로지가 제시할 텐데 먼저 How do I become less nervous? 어떻게 하면 덜 긴장할 수 있을까? How do I become less anxious? Less worried? 뭐 이런 거죠. Less concerned. 기억나시죠?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면 덜 걱정할 수 있을까? 뭐 덜 긴장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여기에 concerned를 넣으면 좀 어색하고요. 어떻게 하면 덜 긴장할 수 있을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만 하려 그러면 cold feet 되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cold feet. 그렇죠? cold feet. cold feet. 그렇죠? don't be cold feet 이러죠. 얼지 마. 됐습니까? 그래서 뇌가 갑자기 정지해서 아무것도 못 하는 것 같은 갑작스럽게 뭐를 물어봤더니 대답 못 하는 그런 것을 cold feet이란다. cold feet. 차가운 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less nervous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면서 배웠죠. 그렇죠? 됐습니까? 아닌가요? 오케이. 그러면 less nervous를 꺼내버리고 이 자리에 뭘 넣어도 되겠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 less nervous를 꺼내고 뭘 집어넣어도 비슷한 얘기 되는 거 아닌가요? 힌트는 C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죠. 그렇잖아. 그쵸? 내가 지금 뭐 얘기하는 거야? 이 내용 속에서 nervous의 반대말을 뭐가 있는지 니들은 이미 배웠단 얘기죠.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읽다 보면 분명히 나올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5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쭉 사실은 가면 되는데 아 이런 식의 써있는 글은 우리가 미리 예상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어떤 예를 하나 보여줘요. 뭐 얘를 보여줘. 어떤 사람을 등장시키거나 이래갖고 얘 봐라 얘 이러고 이러고 이런다 이런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딱 잘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론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아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요 뭐 어떤 식으로 그래서 얘는 분명히 최소한 한 번은 끊깁니다. 얘를 들고 있는 부분과 거기에 대해서 솔루션을 주는 부분 이렇게 나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로 얘를 들고 있네요. 5분 문장 읽어볼까요? 시작. 5 minutes before Jesus' big presentation in front of the whole class. 됐습니까? 어디 형광펜 칠할 것 같죠? 됐습니까? 오케이. 아니다 다를까 지수라는 고유명사가 나왔죠. 이런 게 나오면 우리가 바로 아 이거 example를 하나 들고 있구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예시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바로 눈치챌 수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주요 문법이 들어있는 문장이네요. 가보겠습니다. Feeling nervous. Jesus was carefully studying her notes in her chair. 됐습니까? 여기 뭐 이런데 칠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7번. Then
her teacher came over and told her to stand tall like Wonder Woman. Then her teacher came over and told her to stand tall like Wonder Woman. 됐습니까? 네, 여기저기 뭐 이런 데 칠할 것 같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예를 들고 있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8번 문장. After standing tall for a few minutes, this did not feel nervous anymore. 됐습니까? 뭐 문법적인 거, 내용적인 거 이런 것들 경험 배치를 할 부분들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9번 문장 바로 가면 되겠습니다. 가볼까요? In fact, she was confident that she would make a great presentation. 됐습니까? 오케이. 됐죠? 그러면 여기까지예요. 선생님이 뭘 보고 바로 멈췄냐? According to가 나왔어. According to 해놓고 분명히 무슨 닥터거나 뭐 이럴 거야. 그렇죠? 그러면 뭐 닥터까지는 아니지만 famous psychologist 나왔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according to 누구누구 해놓고 뭐 famous 그냥 psychologist도 아니고 famous psychologist 이딴 표현 왜 쓴다? 자신의 하는 말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trustworthy한 글이다. 됐습니까? trustworthy한 글이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 쓰는 게 주로 쓰는 게 according to고 권위자가 나와 according to 어떤 권위자가 나오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5번부터 시작해서 4번까지 포함해 하는 게 좋겠고요. 늘 생각하시고요. 5, 6, 7, 8, 9. 자, 그래서 5번 문장에서 형광만 칠할 부분은 it에 대한 얘기 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big에 대한 얘기도 하겠죠? Okay. It was 5 minutes before Jesus' big presentation in front of the whole class. 뭐 presentation에 뭐 파생어 같은 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feeling nervous 부분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Jesus was carefully 뭐 왜 careful 안 되냐? Carefully 왜 studied 안 되냐? 왜 studying이냐? In a chair. 그 다음에 that에 대한 얘기. 셋 중 무슨 뜻이고 그러니까 이 뜻이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 teacher came over and came, come over라는 표현은 우리가 단어할 때 통째로 외웠죠. Come over. 그치? 승빈아. Come over가 무슨 뜻으로 외웠더라? 다가온다. 네, 뭐 그런 거겠지. 잠깐 들리는 것도 배운 것 같은데. 어디 가는 도중에 잠깐 들리다 아, 이것도 통째로 배운 것 같은데, 그치? 기억나는데 안 나죠? 그 대화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아니요. Stop by! 오케이, 아. Okay, and told. 왜 told는 왜 꼬라지냐? 그 다음에 stand는 왜 to를 붙이고 있냐? 오케이, 그 다음에 stand tall이 뭔 뜻이었더라? 그 다음에 like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죠? 형광 펜치를 한 것 중에 그 다음에 after standing tall for a few minutes 얘 둘 중 뭐냐 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for a few minutes의 뜻이 뭐예요? 몇 분 동안이니까 뭐 그 얘기 할 거고 그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Jesus didn't feel nervous anymore. Not anymore가 무슨 뜻이더라? 더 이상 뭐뭐하지 않는 뭐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Not any 있으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겠죠? 그쵸? 오케이. Jesus didn't feel nervous anymore. 그러고 나서 이제 in fact 여기는 사실은 in fact보다는 moreover 이런 게 좀 더 어울릴 수도 있겠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in fact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거 단어 할 때 얘기했죠? 그치? 됐습니까? She was confident that she would make a great presentation. 뭐, 아, 뭔가 해야 되네. 이 that 뭐 한 대신지 궁금하고요.
이게 뭐 하는 데신지 가만히 고민해봤더니 여기를 뭐를 넣어도 뭐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다, 그치?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살펴볼 예정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less nervous 대신 뭘 넣어도 상관없을까? 뭐 두 단어 넣어도 되고요. 뭐 한 단어 넣어도 되는데. 그렇죠. 뭐 끝까지 해. 그렇죠. 형용사 와야 됐다니까. More confident 하면 되겠죠. How do I become more confident? 내가 어떻게 하면 덜 긴장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자신감이 생길 수 있을까요? 됐습니까? 뭐 긴장해서 뭔가 일을 그리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심리적인 문제인 거죠. 그렇죠? 신체적 문제가 내가 어떻게 하면 뭐 저 무거운 돌을 들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이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감정 형용사가 무지하게 나오겠지요? 이 글에서는. 그렇죠? How do I become less nervous? How do I become more confident? 오케이.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 얘는 대수로 바꿔 쓸 수 없죠. 그리고 그 이유는 뭐 때문이다? 가주어야? 비인칭 주어야? 아니면 이때 강조 구문이야? 오케이. 그렇죠. 비인칭 주어죠. 뭐하고 있다? 여기까지 뜻이 뭐예요? 5분 전이었습니다. 라고 시간 표현하고 있었죠. 됐습니까? 5분 전이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너무 뭐 디테일한 부분일 수도 있긴 한데 before가 접속사로 사용될 수도 있고 전치사로 사용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지금은 접속사예요? 전치사예요? 전치사예요. 그렇죠. 뒤에 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Jesus big presentation in front of the whole class는 안만 길어봤자 it인 거죠. before it인 거죠. 그거 전에 5분이었어요. 그거 뭐? 지수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프레젠테이션은 발표는 발표인데 어떤 발표? 전 학급 앞에서 학교, 그러니까 뭐, 그, 뭐야, 선생님 자리에 가서 하는 그거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 big은 같은 말이 large입니까? 아니죠. 반대말이 small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같은 말은 뭐다? 그렇죠. important의 뜻이죠. 중요한이란 뜻으로 big을 쓸 수 있고 이건 large하고 바꿔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는 big event 됐습니까? important event 이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전 학급 앞에서 지수의 중요한 이 프레젠테 발표를 하기 5분 전이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애가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죠 지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뭐 다 나와 있고요. 재미없게 because she was feeling nervous. 됐습니까? as she was feeling nervous, since she was feeling nervous, since도 된다라는 거 이거 출제된 적 있어요. as하고 since하고 because가 같은 뜻이 될 수 있다는 거 중3들한테. 시제가 was studying 과거 진행형이니까 was feeling nervous로 시제를 꼭 맞춰줘야 된다는 것도 챙겨주시고요. 됐습니까? 긴장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어찌 뭐하고 있는 중이었다? 세심하게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었다. 학습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녀가 필기한 것을 어디에 앉아서? 그녀의 의자, 그녀의 자리에 앉아서 이런 뜻이겠죠. In her chair의 뜻은. 그녀의 자리에 앉아서 그녀가 필기한 내용을 아주 꼼꼼히 스터딩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됐는데 Why was she carefully studying? Because she was feeling nervou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because나 as since가 있다는 거. 오케이. Feeling worried 뭐 이런 뜻이겠죠. 오케이. 그러면 then은 해석이 뭐니까? 그때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얘는 at that time이죠. 뭐 carefully 이유, 뭐 studying인 이유는 내가 설명 안 해도 다 알 거고요. carefully가 하는 일이 동사를 그렇죠. study의 의미를 꾸며주고 있죠. 어찌 공부하고 있는 중이었다.
꼼꼼하게 란 뜻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careful 있으면 틀린 거 바로 아셔야 되겠고요. study라는 동사의 형태도 다른 형태 이거 말고 되는 거 있습니까? 없죠. 공부하는 중이었었다라고 과거 진행이 하려면 study의 형태도 이거밖에 안 되고 feel의 형태도 분사구문 만들려면 feeling 밖에 안 되죠. 여기도 동사의 형태, 동사의 형태. 그 다음에 형용사 자리냐, 부사의 자리냐.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told가 다른 형태 되는 거 있어요? 되는 거 없죠. 그렇죠. 얘가 과거야, PP야? 여기 생략된 말은 뭐예요? 그렇죠. her teacher가 생략됐죠. 그러니까 이것도 병렬 구조입니다. 병렬. and를 기준으로 해서 병렬 구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told가 다른 형태가 안 되는 이유는 누구한테 물어보면 된다? came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죠. 선생님이 두 가지 행동을 다 과거 시제에 하셨기 때문입니다. 온 것도 과거, 그녀에게 말한 것도 과거. 선생님이 와, 그 순간 선생님이 와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고 있죠. 어, teacher came over and her teacher 뭐 he나 she라고 보면 되겠죠. he told her 이런 식으로 her가 가리키는 건 당연히 지수라는 건 여러분 쉽게 알 거고요. 그 다음에 to stand tall. 왜 to stand는 다른 형태 되는 거 없죠. 그리고 5-3의 a죠. want a to do 하고 똑같은 형태. tell a to do 그녀에게 stand tall 뭐 하다. 그쵸. 자신감, 뭔가 이렇게 뭐, 키 큰 서다, 이런 게 아니고요. 됐습니까? 곧게 서는 걸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뭔가, 뭐가 있는 것 같은 자세로, 자신감이 있는 것 같은 자세로 서다, 이런 뜻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to stand는 다른 형태 안 되고, stand tall의 의미. 그 다음에 뭐, like는, 반대말이 dislike다, unlike다. unlike 뭐뭐와는 다르게 unlike 뭐뭐를 싫어하다 dislike. 원더우먼처럼 stand tall 하라고 지수에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fter standing tall for a few minutes. 그래서 해석하면 몇 분 동안 곧게 선 후에 란 뜻이죠. This is not feeling nervous anymore. 더 이상 긴장을 느끼지 않았다. 자, 그럼 얘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하면 답은 1번도 되고 2번도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말은 얘가를 뭐로 볼 수도 있고 현재 분사로 봐도 되고 뭐로 봐도 된다? 동명사로 봐도 된단 말이야.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해석이 다 되기 때문이다. 어머. 근데 얘들이 문법을 할 때 한글 해석 눈치 보고 영어 문법을 만들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물론 뭐 그거는 일견 맞는 것도 같지만 선후 관계가 바뀐 거예요. 됐습니까? 그 이유는 애프터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애프터가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되는 놈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얘를 접속사로 본다면 스탠딩은 둘 중 뭐냐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애프터를 접속사로 본다면 스탠딩은 뭐겠다? 자, 그럼 쉬운 거 먼저. 애프터를 전치사로 보면 스탠딩은 뭐겠어요? 애프터를 전치사로 보면 스탠딩은 뭐겠다? 그렇죠. 동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하 몇 분 동안 또 곧게 서는 것 이후에가 되니까 얘를 전치사로 보면 얘는 동명사로 봐야 되는 거죠. 왜냐면 after it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됐습니까? 그렇다면 답은 나왔네요. 얘를 접속사로 보면 얘를 뭐로 봐야 된다? 현재 분사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after를 접속사로 보면 얘 현재 분사 되면 얘는 지금 뭐냐? 이거 이과의 문법이 되는 거야. 어떤 버전의 분사구문이다?
어떤 버전의 분사구문이다? 친절 버전 분사구문으로 봐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을 아까 전에 6번 문장처럼 어떻게 해버려도 상관없다? Standing tall for a few minutes, just did not feel nervous anymore.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여기에 after가 생략된 건지 뭐가 생략된 건지는 여러분들 눈치껏 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이제 학자에 따라서 이 standing이 뭐냐라는 건 둘 다 봐도 상관없는데 그 이유는 after가 동명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어쨌든 뭐가 됐던 간에 stand는 여기에 to stand밖에 안 되죠. 여기는 왜냐하면 tell a to do를 해야 되니까. 하지만 여기는 스탠드의 형태가 뭐밖에 안 된다? 스탠딩밖에 안 되겠죠. 됐습니까? 스탠드가 몇 번 나오고 스탠드 톨이 어떨 때는 투 스탠드 톨이고 어떨 때는 스탠딩 톨이 돼야 되는 건 각각 다 이유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분사구문으로 친다면 완전 친절 버전으로 바꾸면 뭐가 된다? After she stood tall for a few minutes가 친절 버전이 되는 거죠. 뭐가 친절 버전 된다고요? She stood tall for a few minutes. 그녀가 몇 분 동안 아주 곱게 서 있은 이후에 그녀는 더 이상 긴장감을 느끼지 않았다. 이렇게 될 테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건 some이 있죠. 그쵸? 얘는 a few는 much 같아요? many 같아요? 문법적으로. many 같죠? 그래서 a few books money 밖에 안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반드시 minute 쓰면 안 되는 건 아시겠죠? minute, 복수형 꼭 써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뭐의 일종? a few는 숫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숫자, 시간 단위, 동안 맞죠? 됐습니까? 이게 개수를 나타내는 말 맞죠? a few는 a few보다 많고 many보다 적으면 뭐였더라? several이었죠. 됐습니까? 이게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니까 여기에 이 자리에 during 같은 거 있으면 틀렸다는 거 눈치채실 수 있죠? during을 써서 똑같은 표현하고 싶으면 during the standing tall 해도 되겠죠. 그렇게 하면 무슨 뜻이야? 뭐 하는 것 동안 standing tall 하는 동안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standing tall 있기 때문에 그거 쓰면 이상해지죠. 됐습니까? 몇 분 동안 standing tall 한 이후에 여기에 during이나 딴 거 있으면 틀렸다는 거 눈치채시란 말이에요. 여기에 a little 오면 안 되는 거 당연히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few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내용상 안 되죠. a little이나 little은 문법적으로 안 되고요. few는 내용상 안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시제, 과거 시제. 자, not anymore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no more죠. 그럼 no more가 들어갈 위치는 누구랑 동일한 위치에 넣으면 될까? no more는 not 들어갈 위치죠.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 this no more felt nervous. 됐습니까? 뭐라고요? this no more felt nervous. didn't feel이니까 didn't 꺼내고 no more 집어넣었어. 그럼 did는 feel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no more felt nervous 하면 되겠죠. this no more felt nervous. this did not feel nervous anymore.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9번 문장이 왜 8번 문장 다음인지 잘 보세요. 됐습니까? 9번 문장이 8번 문장 다음에 오는 이유는 해석이 이렇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사람의 어떤 감정의 상태를 이렇게 바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면 여기가 밑으로 갈수록 안 좋은 감정, 위로 갈수록 좋은 감정이라 치면 지금 5분 전에 지수는 이 상태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했더니 스탠딩 툴 했더니 이 상태를 지나서 이까지 가는 거죠. 그렇죠? 여기 어떤 상태? 컨피던트한 상태. 그래서 9번 문장이 8번 문장 뒤로 오는 거죠. 그렇습니까? In fact, 사실은 she was confident. 그녀가 어땠다? 자신감이 있었다. That she would make a great presentation.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would는 뭐 하는 would인가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꺼내버리고 뎁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꺼내버리고 여기다 쉼표가 있다 치자.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So she said 이런 게 있다 치자. 그러니까 문장을 어떻게 바꿔버리겠다. She was confident. 쉼표. She said. 그러면 I will make a great presentation 이렇게 얘기했겠죠. 맞죠? 지금 뭐 한 거예요 방금? 간접화법을 직접화법으로 바꾼 거죠. 그렇죠? 그래서 I will make가 간접화법처럼, 간접화법은 아닙니다만 거의 간접화법 같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will이 would로 바뀌는 이유를 누가 물어보면 얘 때문에 그래요. was하고 여기에 will이 못 오는 이유는 뭐라 그런다? 시제의 일치 문법이죠. 그러니까 she will이 와 있으면 여러분도 틀린 거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얘가 이 당시에 뭐라고 얘기해? 직접 얘기한 버전은 I will make a great presentation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다가 여기 뭘 넣으면 되겠다 했는데 내용상 넣으면 안 되겠구나. 여기다가 뭘 넣어버리면 해석이 좀 달라져 버리죠. 여기다 선생님이 뭘 넣자고 했을 것 같아? 뭘 넣어도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해석이 아니니까 못 넣는다 했는 게 바로 뭡니까 여기에? 여기다 그 녀석을 넣으면 이렇게 해석되겠죠. 그녀는 매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만약에 여기에 would make가 아니고 she made a great presentation 이었으면 여기 so가 있어야 되겠죠. 응? 승빈아. 여기 so가 들어가고 여기에다가 would make를 made로 바꾸겠대.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지? She was so confident that she made a great presentation. 해석해봐. She was so confident that she made a great presentation.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so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그녀가 매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훌륭한 발표를 했었습니다가 돼버리겠죠. 됐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 so를 넣을 수는 없겠네요. 됐습니까? that 뒤에 뭐가 오고 있어요? 완벽한 문장 오고 있죠. 됐습니까? 쌍따옴표 뭐였는데 바꿔놨기 때문에 I will make a great presentation 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완벽한 문장을 간접화법처럼 처리하고 있고 시제일치해야 된다는 거. would의 형태 will 안 되겠다 라는 거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누구에게 일어난 일이다? 지수에게 일어난 일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내용 파악해보면요 제목이 뭐였더라? How do I become less nervous, more confident? 됐습니까? 네, 그래서 지수가 뭐 하기 전, 어디에서 뭐 하기 전, 반전체 앞에 가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하기 5분 전이야. 그렇죠? 곧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지수의 기분이 어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5분 전이라고 얼마 남지, 5번 문장 다음에 왜 6번 문장이 나온지를 잘 생각하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5분 직전이야. 당연히 긴장되겠지. 그래서 얘가 하는 행동은 범생이처럼 뭐 하고 있었다? 그렇죠? 막 열심히 공부한 거 다시 보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승빈이었으면 그렇죠? 막 나가서 교실 복도에서 뛰어다니고 있었을 텐데 아닌가요? 마찬가지로 열심히 다시 보고 있었겠죠. 그것도 아닙니까? 그럼 뭐 이러고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범생이처럼 이러고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오셔서 솔루션을 주시는 거죠. 어떻게 해봐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서 있어봐라. 됐습니까? 짜리뭉땅 일어나니까 비웃고 있는 그니까 조만한 게 일어나 봤자 별 차이 없네요. 됐습니까? 원더우먼처럼. 그래서 몇 분 동안 서 있은 이후에 더 이상 긴장하지 않았고 긴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떤 감정까지 생기게 됐다? Nervous의 반대말 Confident까지 됐어. 뭐 할 것 그녀가 이렇게 Great Presentation Ruin 하지 않을 거 망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올 거는 어떤 이제 얘가 어떤 감정을 어떤 감정으로 바꾸려고 nervous한 감정을
컨피던트한 감정으로 바꾸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솔루션이 어떤 신체적인 자세를 취하라고 한 거죠. 그렇죠? 마치 겉으로 뭐 한 것처럼 자신감 있는 것처럼 보이게 신체적인 변화를 줬더니 심리적으로도 따라가더라. 자, 심리학이 뭐 앤드 뭐를 스터디하는 거였어?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마인드가 비헤이비어에 영향을 줄 수, 우리는 보통 마인드가 비헤이비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의외의 것을 처음으로 내놨어. 뭐가 뭐에게 영향을 준다? 네. 비헤이비어가 마인드에게 영향을 주는 내용을 처음 첫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올 거라는 거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뭐 페이머스 사이콜로지스트 나와갖고 얘기하기를 뭐 그 자세가 바뀌면 마음도 바뀝니다 이런.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던 것과 반대되는 의외의 것을 첫 소제목 아래다 뒀습니다. 그럼 준비 쫙 됐죠? 됐습니까? 자, 만나보겠습니다. 소제목은 Do I become 그렇죠. How do I grow less nervous, become, turn 뭐 이런 것도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How do I become more confident? How do I become less nervous? 오케이. 그래서 시작은 is로 시작하는데 that으로 바꿔 쓸 수 없었죠. 그렇죠. 시간 얘기하고 있어서. 어디에서 뭐 전이었어? 반전체 앞에서 아 이쪽인가? 그렇죠. 지수의 중요한 발표 자기 5분 전이었다는 문장이죠. 오케이. 그래서 5 minutes before 지수스 where in front of the whole class 됐습니까? It was 5 minutes before 지수스 big presentation, important presentation. Where in front of the whole class? In front of the in front of the entire class. 예? 맞죠? In front of the entire class. 자, 그래서 이제 지수의 감정을 얘기하고요. 이게 원인이 돼서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었었다. 어찌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었다. 이 얘기 나오죠?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디에 앉아서 그녀의 자리에 앉아서. 오케이. 그래서 Feeling nervous, 지수 was carefully studying her notes in her chair. 됐습니까? In the chair 아니고요. In the chair 해도 되겠지만. 그래서 친절 버전. Because 지수 was feeling nervous. 됐습니까? Why was she carefully studying? 됐습니까? 왜 자세하게 공부하고 있는 중이었어? 긴장해서. 됐습니까? 막 다리 막 떨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죠. 다 해봤잖아, 그치? 경험해봤죠? 경험 안 해봤습니까? 네. 아, 그래요? 긴장이 안 돼? 많이. 긴장해서 저는 딴짓해요. 아, 긴장하면 딴짓한다. 솔루션이 안 될 것 같은데. 별 도움도 안 되고. 뭐, 회피입니까, 회피? 그렇죠. 회피. 사람이 이제 어떤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사람들은 다 대처하는 방법이 다양한데 회피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렇죠. 무시. 그렇죠. 그런 문제가 없는 척하기 뭐 이런 거. 됐습니까? 문제를 더 키울 뿐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러고 있더니 그 순간 누가 뭘 하고 그리고 뭘 하는 거죠. 와서 말하는 거죠. 뭐 하라고 이렇게 해. 멋같이. 멋같이야 이렇게 원더우먼 같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n her teacher came over and told her tall like Wonder Woman 됐습니까? At that time her teacher came over and told의 형태 to stand의 형태 됐습니까? 오케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 뭐 한 이후에 스탠딩 톨 한 이후에 몇 분 동안 스탠딩 톨 한 이후에 그녀는 더 이상 긴장하지 않게 되었다. 긴장함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이 문장이죠. 생각났지? 우리말로도.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로 봐도 되고 저걸로 봐도 된다라고 했던 그 녀석으로 시작하죠. 아, 네. 됐습니까? 아닌가요?
그래서 after standing tall for a few minutes. After standing tall for a few minutes. 지수 did not feel nervous anymore. 무슨가? 지수 did not feel nervous anymore. 지수 no more felt nervou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장은 이제 그래프가 중간까지 갔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넘어간다라는 얘기 하려니까 시작이 뭐였더라? Infect였죠. Infect. 맞습니까? As a matter of fact. Infect. Factually. To say the fact. 맞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해놓고 이제 그녀는 매우는 안 들어왔지. 어땠다? 어떤 감정이 됐죠? 뭐 할 것 같다? 이거 할 것 같다. 그렇죠? 할 것 같다. make 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n fact she was confident. 완벽한 문장 끌고 다녀요. That would make a great presentation. 됐습니까? 위로 오면 안 된다. 대시 와야 되는 거 완벽한 문장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작이 뭐였더라? According to가 나올 차례죠. 됐습니까? According to가 나오면서 얘가 이렇게 nervous에서 confident까지 가게 된 이유.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 나오는 글 덩어리는 전부 다 why did she become less nervous에 대한 대답인 거죠. 왜 덜 긴장하게 된 거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제부터 나올 예정인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내 말이 아니고 권위자에 따르면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할 차례죠. 만나 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How do I become less nervous? 뭘 쓰고 싶으면 more confident 하시든지요. 계속 가도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어떤 애가 등장하면서 얘를 들고 어떤 상황에 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 minutes before Jesus big presentation in front of the whole class. 오케이. 그래서 멀티는 됐도 되죠. 될 리가 없죠. 그 다음에 important presentation 되겠고요. 됐습니까? before는 전치사로 사용됐습니다. 5분 전이었어. 어떤 5분 전? 지수의 중요한 presentation 2분 전. 그래서 얘는 입밖에 안 되고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비인칭 주어 시간 표현하고 있다. 그 다음 가도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시작. Feeling nervous, Jisoo was carefully studying her notes in her chair. 그래서 멀티 되는 거, feel은 다른 형태 되는 거 없고, feeling worried 될 거고요. Okay, careful 될 리가 없고, study도 다른 거 될 리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세히 꼼꼼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었다. Okay, 그 다음 부분 가도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책에 있는 대로 then her teacher came over and told her to stand tall like Wonder Woman. Then her teacher came over and told her to stand tall like Wonder Woman. 멀티 되는 거 at that moment, at that time. 그때란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tell은 다른 형태 되는 거 없고 끝났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어질 내용은 그녀는 잠시 동안 stand tall 한 이후에 더 이상 긴장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얘기 할 차례죠. 그래서 after standing tall for a few minutes, Jisoo did not feel nervous anymore. Any 이런 것도 상관없겠고요. 지수 no longer felt nervous. stand의 형태는 standing 밖에 안 된다 했고요.
동안인데 숫자 시간 단위 동안 for a few minutes, for a few minutes did not feel nervous anymore. 됐습니까? Okay. 여기 not이 있기 때문에 relaxed 하면 안 되겠고요. confident도 안 되겠죠. Okay.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1문장은 중간 정도는 왔어. 근데 위로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in fact, she was confident that she would make a great presentation. 됐습니까? 형편없는이면 poor겠죠. poor, 가난한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했어요. 형편없는이란 뜻도 있습니다. 물론 가난한, 불쌍한이란 뜻도 있어요. 됐습니까? 얘는 뭐 poor의 뜻도 뭐 가난한도 되고요, 불쌍한도 되고요, 그 다음 형편없는 점수 이런 뜻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why did she become less nervous? 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전문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10번부터 당연히 어디까지 갈 거냐면 13번까지 쭉 갈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10번 문장 according to Amy Cuddy, a famous psychologist, we can become more confident just by standing tall for 2 minutes before stressful event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비워놓고 많이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글의 순서, 됐습니까? 이런 거에서 according to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쉼표, 에이미 커디 뒤에 있는 쉼표를 보고 그냥 쉼표라고는 안 하죠.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a famous psychologist 앞에다가 뭘 좀 더 써도 되죠? 두 글자. 그렇죠. 여기다 두 글자 뭘 써도 되고 그걸 쓰는 순간 문법적으로 뭐라고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e can become more confident. We can become less nervous. 얘 대신에 less가 만약에 있다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본문을 달달달달달 외우는 애들이 여기에다가 뭐 들어가겠니? 라고 빈칸 해놓으면, 그쵸? 덮어놓고 여기 뭐 써있는지 모르고 그냥 confident랍니다. 여기 less가 써있으면 you can become less nervous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런 것도 주의해주세요. 나 같으면 그런 문제 내고 애들 보면서. 그쵸? 어떤 놈이 달달 외우나, 어떤 놈이 해석하나, 이런 거 지켜보고 있겠죠. 재밌을 것 같지 않냐, 이거 less로 바꿔보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뭐, 많이 얘기하는 거죠. by doing 이러면서. just by standing tall.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stressful, before stressful events가 나와 있는데, 뭐, 위에 지수에게는 무엇이, what was a stressful event? 투 지수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지수에게서 stressful event는 무엇이었는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사실은 뭐 요거 한 덩어리라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뭐 여기에다가 뭘 하나 넣어도 깔끔할 것 같죠. 접속사. 그쵸? 오케이. 해석해보면 그렇잖아. We can become more confident just by standing tall for 2 minutes before stressful events. More, our bodies change our minds and our minds change our behavio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예? 읽읍시다. 예. 그래서 7번 가볼까요? Our bodies change our minds and our minds can change our behavior. 됐습니까? 여기서는 뭐 문법적으로 중요한 건 없는데 내용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돼. 뭐의 변화가 뭐의 변화를 일으키고 이 변화가 일어나면 또 뭐까지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서. 됐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뭐로 해야 되느냐? 지수의 예를 들어서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수한테 일어난 변화로 설명하면 뭐다라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을 지수에게 일어난 걸로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식으로 대입시키는 거. 됐습니까? 내용이 중요하고요.
여기는 됐습니까? 지수 상황에 대입시켜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이걸 보고 체인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고 체인 리액션이라고 그러죠. 체인 리액션. 체인 리액션이 뭘 것 같아요? 체인 리액션. 체인이 이런 걸 보고 체인이요. 연쇄만은 됐습니까? 체인지가 아니고 체인. 체인 리액션, 연쇄 반응. 됐습니까? 도미나처럼 뭐가 변하니까 그 다음에 뭔 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 이런 걸 보고 체인 리액션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마무리 부분이죠. 전체 글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 두 문장. 11번 문장. 11번 문장이 Why did she become less nervous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12, 13번은 이제 이거를 누구한테 적용해봐라? 너희들한테 적용해보라는 거고. 그쵸? 너희들한테 뭐 해봐라? Apply to yourself 이 말이죠. 됐습니까? Apply 뭐하나? 오케이. 적용하다. 어그립니까? 네. 적용하다. Apply. 적용해봐라. Apply it to yourself. 그것을 너희들 자신에게 한번 apply 해봐라. 그래서 원래는 11번 하고 끊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는 지수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권위자에서 자기가 하는 말이 신빙성이 있다는 걸 11번 문장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 13번은 여러분도 한번 스트레스풀한 상황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라 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장은 이게 말할 뻔했네. 12번 문장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stand tall에 대한 대답인 거죠. 쉬운 문장은. 됐습니까? 하하하하. 됐습니까? 아유, 말 다 해버릴 뻔 했네. 됐습니까? 자, 쉬운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가볼까요? Do you want to feel confident? Stand with your feet apart and place your hands on your hips. 됐습니까? 그 다음에 13번 문장 You will not only feel sure about yourself but also look confident to other people.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승민이 한번 멋있게 읽어봐. 12번, 아 13번. Confident 하게 읽어야지, 이놈 시키야. Shy 하게 읽으면 되나, 이 시키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1번 문장은 문법적으로 할 건 별로 없다 했어. 내용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했고요. 대입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do you want to feel, 이 to feel이 왜 있고 란지는 얘기 안 해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onfidently가 안 되는 이유. 해석은 자신감 있게 느끼는 것을 원하니죠. 그렇습니까? 하지만 얘가 그렇죠. 필 뒤에 무슨 씨 와야 되는 거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힙스까지는 뭐뭐 스탠드 톨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에 stand with your feet apart and place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어. 됐습니까? 이거 무슨 문인 거야? 명령문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and then 이런 거 넣을 수도 있겠죠. and place 할 수도 있지만 and then place your hands on your hip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얼마 전에 그래머 타파에서 배운 문법이죠. 그쵸? with your feet apart. 이거 그래머 타파에서 배운 문법이잖아. 그렇지 않나요?
stand with your feet apart. 배웠잖아. 그쵸? 그래, 그러면 뭐, 눈 감고 서 있어 봐라. 뭐 이런 거. 그쵸? 눈을 감고 서 있어 보세요. 한 발로. 눈 감고 한 발로 얼마나 오래 서 있을 수 있으세요. 뭐 이런 거 할 때도 쓰겠죠?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여기에 빈칸 해놓고 이 자리에 뭐 들어가냐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표현이고 고등학교 때도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치사 빈칸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place가 명사로서는 무슨 뜻인데 장소인데 동사로서는 놓다 두다니까 같은 말이 있죠. P로 시작하는 말. 됐습니까? 아실 거고요. On your hips.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거를 look confident를 앞으로 보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거 한번 살펴보겠죠. 지금은 feel sure가 앞에 있죠. 근데 feel sure about yourself를 뒤로 보내고 look confident to other people를 앞으로 보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건 알겠지? 알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feel의 형태가 왜 이 형태냐? 혹시 다른 형태 되는 건 없냐? 그 다음에 look의 형태가 왜 이 형태냐? 다른 형태 되는 건 없냐? 그 다음 13번 문장에서 관로 해버릴 수 있는 건 뭐냐? 뭐 물론 관로를 해버릴 수 있는 단어는 많습니다만 그렇죠? 그래도 최소한 한 단어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여기 관로 해버리고 없어 안 써도 되는 거 뭐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sure 하고 바꿔 쓸 수 있는 단어. 됐습니까? You will not only feel sure about yourself. Okay. 여기에 sure about you 하면 안 되는 건 당연하죠. 이 자리에 you 써 있으면 틀렸다라는 거 눈치채실 수 있겠죠? But also look confident to other people. 됐습니까? 그러면 됐나? 뭐 confidently, look happily야, look happy야 하듯이 look confidently 하면 안 되겠죠. Look confident. To other people. 이런 것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according to는 뭐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하는 말에 trustworthy하다, 믿을만한 내용이다 라는 걸 하기 위해서 뭔가 전문가가 나오고 그래서 먼저 고유명사 나오고 뭐 이렇게 나왔는지. 그래서 이 부분에 해석하면 동격이니까 어떻게 해석합니까? 유명한 심리학자 인 에이미 커디에 따르면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All famous psychologist 앞에 뭘 써도 될까? 그렇죠. Who is를 써도 되겠죠. 그래서 이 who를 보고 뭐라 그래요? 관계대명사니까 대수로 바꿔 쓸 수도 있겠죠. 될 리가 없죠. 될 리가 없죠. 될 리가 없죠. 계속적용법의 관계사죠. 됐습니까? 에미 커디 심표 Who is a famous psychologist? 그러니까 유명한 심리학자인 에미 커디에 따르면 그러니까 권위자를 앞세워서 자신의 하는 말에 신빙성을 높이고 있고 We can change인가요? We can become more confident.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다? 더 자신감 생길 수 있다. We can become less nervous. 됐습니까? We can become less stressed. We can become less anxious. We can become less worried. 우리는 덜 걱정할 수 있어. 더 자신감 생길 수 있어. Just by standing tall. 그냥 뭐함으로써 서 있음으로써 톨하게 서 있음으로써 How long? For 2 minutes. When? Before stressful event.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 전에 2분 동안 standing tall만 하면 we can become more confident. 더 자신감이 생길 수 있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세를 바꿨죠. 자세를 바뀌었더니 뭐가 바뀌었다? 마음이 심리 상태가 바뀐 거죠. 심리 상태가 바뀌어서 얘가
지수가 뭐 할 수 있게 된 거야? would make a great presentation 할 수 있게 된 거죠. 어떤 뭐 행동적인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됐습니까?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뭐뭐 함으로써 by doing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빈칸 할 수도 있고요. 스탠드의 형태가 뭐가 가능하냐라는 거 물어볼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여기에 스탠드는 다른 거 되는 거 없고요. 그냥 서 있음으로써 하려니까 just by standing 형태밖에 안 되죠. 전치사 by. 됐습니까? 뭐뭐에 대한 해결책? solution to. 됐습니까? 그냥 서 있음으로써 just by standing. 됐습니까? 뭐뭐에 대한 연구? study of. 됐습니까? 그 다음 뭐 몇 분 동안은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for. 오케이.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에게 stressful event는 what was a stressful event to 지수? big presentation in front of the whole class was a stressful event to 지수. 맞습니까? 지수에게 presentation, 중요한 presentation은 반 전체 앞에서 해야 되는 게 stressful event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해석은 우리 몸이 바꿔놓는다. 뭐를? 마음을.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행동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 됐습니까? 그럼 지수에게 대입하면 얘가 바디를 어떻게 했어? 스탠딩 톨 했죠? 스탠딩 톨 했더니 마인즈가 어떻게 바뀌었어? 뭐에서 뭐로 바뀌었어? 너버스에서 컨피던트로 바뀌었죠? 그래서 얘가 어떤 비헤이비어를 하게 되는 거야? would make a great presentation 하게 됐다라고요. 이렇게 지수한테 대입시킬 수 있어야 돼. 됐습니까? 어떤 behavior? would make made a great presentation. nervous to from nervous to confident. 그 다음에 body는 어떻게 바꿨는데? stand tall as like Wonder Woman. 됐습니까? 그래서 standing tall like for a few minutes like a Wonder Woman. So she became from nervous to confident, so she would make a great presentation. 됐습니까? 오케이. 내용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두 문장이라고? Why did 지수 become confident, less nervous에 대한 대답.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어떤 Changing your body can change your mind. 그 다음에 changing your mind can change your behavior. 됐습니까? 그래서 몸을 바꿨더니 정신 상태가 바뀌었고 그랬더니 좋은 행동을 하는 어떤 productive한 behavior를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Do you want to feel confident 하고 있죠? Confidently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Do you want to feel less nervous? 너는 뭐 자신감을 느끼고 싶냐? If so, 여기 then 넣어도 되겠죠? If so, then if you want to become confident 됐습니까? 만약 이렇게 되고 싶다면 뭐 해라? 설해줘. 그렇죠? With your feet apart의 뜻은 너의 발이 벌어진 채로. apart의 뜻은 그렇죠. 무슨 씨야? 얘는 지금 형용사죠. apartly 있다 없다? 없다. 얘 누구 같다? fast 같다. 어떤 어찌 다 하는데 지금은 with a 어떤으로 쓰였죠. with a 어떤. 이 자리에 apartly라는 없는 단어 쓰지 마시고요. They are apart. They are apart. 무슨 뜻이겠어? 떨어져 있다. 됐습니까? 그때 apart는 형용사로 봐도 되고 부사로 봐도 돼요. 됐습니까? 뭐 부사로 보면 where에 대한 대답인 거고 비동사 뒤에 왔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여기 with a 어떤입니다. 그래서 너의 발이 떨어져 있는 채로 눈 감은 채로가 뭐였어? with your eyes closed 하는 거. closed도 형용사, apart도 형용사.
그래서 발이 벌어져 있는 채로 서 있어라. 그러니까 양발을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리라는 얘기겠죠. 됐습니까? Okay, and put. Put이죠, put. Put your hands. 손을 두어라. Where? On your hips. 너의? 아까 전에 원더우먼. 뭐 이미지 검색해봐도 맨날 이러고 옆에 그 뭐야 채찍 감고 있죠. 그 채찍이 어떤 역할을 하는 채찍입니까? 적을 잡는다. 아 그거 그것밖에 몰라요. 히어로물도 좀 보세요. 그러니까 미국 문화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 채찍이 가장 강력한 건 그 채찍에 감기면 무조건 진실밖에 말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채찍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옆에 채찍하고 이렇게 서 있잖아. 그 자세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다리를 벌린 채로 서고, 그리고 손을 너의 옆구리, 그러니까 엉덩이 위에다가. 그러니까 뭐, 이러란 얘기는 아니죠. 이렇게 하란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Stand. 그래서 전체에서 with 같은 거 비워놨을 때 뭐가 들어가냐 이런 것도 챙기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예. 뭐 지수 상태에 대입하라고. 그렇죠. 이건 당연히 뭐겠어요. Because겠죠. 그럼 어떻게 해석되냐? 이 권위자에 따르면 우리는 더 자신감 있어질 수 있어. 그냥 어떤 뭐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 전에 2분 동안 스탠딩 톨만 함으로써 왜 그런데요? Why can we become more confident? 라고 물어봤을 거 아니야. Because our bodies change our minds. Our minds can change our behavior. 자, 이건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냐? 이 자리에 마인드냐, 바디냐, 비헤이비어냐. 세 단어 가지고. 됐습니까? 제일 먼저 바꾼 건 뭐야? 바디잖아. 바디가 바뀌니까 그 다음 마인드. 도미노의 첫 번째가 바디였어. 포즈라고 볼 수 있겠다. 포즈. 포즈 바뀐 걸 바디라 얘기했고, 얘가 뭐를 그 다음 도미노는 마인드죠. 그 다음에 마인드 다음 마지막 최종 도미노는 뭐? 비헤이비어라는 거. 이거 순서 뒤죽박죽 해놨을 때 막 섞으면 안 돼. 됐습니까? 순서대로 도미노의 순서. 어떤 게 바뀌었더니 뭐가 바뀌고 뭐가 바뀌고. 이걸 순서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look confident to, 일단 뭐 feel이 왜 이꾸라집니까? feel이 이꾸라진 이유는 누구 찾아가서 물어보면 돼? will 찾아가 보면 될 것 같지 않나요? 그쵸? 오케이, 여기 병렬 구조 다 걷어내버리면 뭐야? You will feel sure about yourself and you will look confident to other people.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feel이 꾸라진 이유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look이 꾸라진 이유는 you will. 됐습니까? you will이 생략됐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또 feel이 꾸라니까 연쇄적인 거죠. 룩이 꾸러진 이유는 필한테 물어보세요. 필이 꾸러진 이유는 윌한테 물어보세요. You will feel and you will look이니까. 됐습니까?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not only but also를 보고 뭐라 그러는데 병렬 구조라 그랬는데 지금 not only A but also B로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A 자리에 뭐가 들어있어 지금? 동사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B 자리에도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된다? 동사가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걸 병렬 구조라 했어. 그래서 feel sure about yourself가 있으니까 look confident to other people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look confident to other people을 앞으로 보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To other people as well as feel sure about yourself.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동사의 덩어리를 같이 이동시켜주세요. You will feel look confident to other people as well as feel sure about yourself. 됐습니까? 그 다음 여기 관로할 수 있는 단어는 뭐? Also. Also 없어도 not only A but also B하고 같다 했어. But이 있다고 해서 but 뒤에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 도리어 쟤를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장은 해석은 네가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건 당연하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어때 보이기까지 한다? 자신감 있어 보이기까지 한다라는 거,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you가 아니라는 건 뭐 여기 주어가 you니까 yourself 와줘야 되겠고요. 생략할 수 없죠. 그 말은 얘가 재기적이라고 얘기한 거죠. 전치사 about의 목적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sure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certainly 있죠. confident 해도 되는데 저 뒤에 confident 나와요. feel certain about yourself. Are you certain? 뭔 소리야? 그렇죠. 너 네가 하는 말 책임질 수 있어? 이 뜻이죠. Are you sure? 하고 같은 말에 Are you certain? 이라 했죠. I'm certain that. 확신 말하기. I'm sure that. I'm certain that. 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Feel certain about yourself. 오케이. 그 다음에 쭉쭉쭉 이 정도면 꼼꼼하게 살펴본 것 같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권위자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될 수 있다? 더 자신감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대요. 뭐를 변화시킴으로써? 몸을, 그렇죠. 자세를 바꾸면. 근데 어떻게 합니까? 2분 동안 뭐 합니까? 그냥 스탠드 톨 함으로써. 됐습니까? 아 참, 하나 빼먹었는데 그때 뭐 하면 사주.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뭐가 정신이 행동을 바꿉니까? 자세를 바꿉니까? 뭐 순서가 어떻게 돼요? 일단 뭐가 바뀝니까? 바디가 바뀌죠. 마인드가 바뀌죠. 그랬더니 바뀐 마인드가 뭐를 바뀌어? 비헤이비어를 바뀐다는 거 순서대로 알아두셔야 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자신 너희들도 자신감 가지고 싶으면 뭐 해라? 스탠드 톨 해봐라. 됐습니까? 얼마 동안? 2분 동안 하면 되겠다. 근데 난 스탠드 톨이 아직도 이해가 안 되네요. 스탠드 톨을 영영풀이 해주세요. 했더니 스탠드 해라. 어떻게? 모한 채로 with your feet apart and place your hands in on your hips. 그래서 이 문장은 뭐뭐 스탠드 톨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How to stand tall? 됐습니까? How can I stand tall? 그래서 스탠드 톨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죠. 피자 만드는 방법 뭐 이런 거 했잖아. How to make pizza, how to stand tall. 됐습니까? How can I stand tall? Stand with your feet apart. 위대히 어떤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뭐는 당연하고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건 그건 당연한 거야. 근데 남들에게 자신감 있어 보이기까지도 할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순서대로 쭉쭉쭉 기억나도록. 자,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뭐로 시작합니까? To Amy Cuddy. 그렇죠. A famous psychologist. 우리가 될 수가 있어. 그렇죠. 어떤 상태가 될 수 있습니까? 더 자신감 있는 상태.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냥 서 있기만 해. 얼마 동안? 언제?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 전에. 됐습니까? 예, okay, 그래서 to Amy Cuddy, who is a famous psychologist. 우리가 될 수 있다. We can become more confident. How? 그냥 서 있으면. Just by standing tall. How long? How long? For 2 minutes. When? For event.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말로 뭐든가요? 그 다음에 Because Why can we become more confident just by standing tall? 우리가 우리의 뭐가 뭐를 바꾼대요? 우리의 그 행동 저럴 줄 알았어 내가. 우리의 몸이 정신을 바꾸고, 그리고, 아, 그렇죠. 몸이 그냥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미노가 나는 연달아 넘어지린다는데 도미노 하나 넘어지면서 두 개가 같이 넘어지나봐요? 우리의 몸이 정신을 바꾸고 우리 정신이. 됐습니까? 그래서 because our bodies, our minds, and our minds can change our behavior.
됐습니까? 몸이 마인즈, 마인즈가 can change behavior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말로 뭐로, 무슨 어떤 말로 시작합니까? 그렇죠. 자신감이 있어지고 싶나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그냥, 아 그냥이 아니지. 오케이. 그렇죠. 됐습니까? 바로 이거죠. 그래서 너는 원하니? Do you want to feel confident?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자신감 가지고 싶어요? Do you want to feel confident? 그러니까 발을 떨어뜨리고 그렇죠. How to stand tall에 대한 얘기죠. 네. 그렇죠. 발을 떨어뜨린 채로 서 있고 그리고 뭐 하래요? 허리에 손을 두레줘. 양손을 두레줘. 됐습니까? 그래서? 에헤이. 그 중요하다 했죠. 전시사. Stand how with your feet apart and 아 동사 안 넣어도 되나봐요? Place your hands on your hips 됐습니까? Stand with your how to stand tall에 대한 대답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과의 주요 문법이 들어있는 You will not only feel sure about yourself. You will not only feel sure about yourself. You will not only feel sure about yourself. 뭐라고? Not only feel sure about yourself, but also look confident to other people. 뭐라고? You look confident. 버돌손 어디 가고? But also look confident to other people. 그렇습니까? Not only A 자리에 동사니까 B 자리도 동사라고요. 오케이.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남았으니까 광팬이만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 아 참. 어, 아니구나. 어, 그렇죠. 큰일 날 뻔했네. 오케이. 마음이 막 급하니까 지 혼자 막 달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앞글자만 일단 쓰고 따라와주세요. 그래서 뭐? To Amy Cuddy, a famous psychologist, we can become more confident just by standing 2분 동안 for 2 minutes 언제? Event 그렇지 We can become more confident just by standing tall for 2 minutes before a stressful event. 됐나요? 그냥 뭐뭐 함으로써 just by standing tall. 오케이.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Change our minds and our minds can change our behavior. Minds 복수형, behavior는 단수형으로 썼습니다. Our bodies can 그냥 change. Our bodies change our minds, and our minds can change our behavior. Okay, 너도 이렇게 되고 싶어? 할 차례죠. Okay, do you want to feel confident?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명령문이니까 stand tall. Stand with your feet apart. And place your hands on your hips. Okay, put도 될 거고요. 자,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과의 주요 문법이 분사 구문이니까 여기 또 스탠딩 고르고 이런 짓 하지 마세요. 뭐뭐 하세요. 그리고 뭐 하세요. 명령문입니다. Stand with your feet apart and place your hands on your hips. Okay, 그래서 you will Not only feel sure about yourself, but also
look confident to other people. You feel sure about yourself. End 할 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end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며. 그러니까 end처럼 보이는 거야. 근데 이거 하면 안 된다고요. Confident. 이 문장의 다른 일단 여기서 멀티 되는 거 you will not just도 되겠죠. You will not just feel sure about. 그러니까 not only A but also B는 not just A but also B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 일단 뭐 이것까지는 문제로 내지는 않을 거고요. 근데 가끔씩 이제 이거는 내가 미리 예방접종하는 게 뭐냐, 니들이 하도 not only A but also B, not only A but also B 달달달달 하다가 그렇죠. 고1 때 그렇죠. 지문으로 not just A but B 이런 거 막 나와. also라도 써놓으면 그나마 좀 애들이 되는데 also도 빼버려. not just A but B 이러면 그것도 A뿐만 아니라 B까지도 라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certain도 된다고 했죠? 오케이. you will not just feel certain about yourself but also look confident to other people. 그래서 또 다른 표현은 적어두시면 되겠죠? 그렇죠? 승빈이 형 말로 해볼까? 또 다른 표현은? You will look confident to other people as well as feel about your sense. 오케이. 폭도 느낌 난다. You will look confident to other people as well as feel sure about yourself.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음 파트네. 오케이. 2분 남았네.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계속 To be continued. 오케이. 그래서 이제 5가 마무리할 때가 됐어. 클래스 카드는 6권도 해요? 예, 6권 시작하셔야죠. 됐습니까? 왜 이렇게 좋아해? 지인이 막 표정 봐봐. 와, 완전 빨리빨리 하고 싶다 막 이런 표정이네.